있는 팀을 보면은 역시 복식에서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허리 두. 자, 첫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박수치 같은. 그렇기 때문에 아, 두 선수들도 오늘 마지막까지 경기는 해봐야 알고요. 이런 수비면에서는 수비면. 곽수지 김종화 선수를 상대로는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3대 1입니다. 볼을 많이 구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번에 2대 4 두 점 차. 아, 곽수지 3대 4. 아, 깊숙한 날인 복식죠. 백핸드 푸시 잘 골라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률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엔 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힘을 찾는다. 이런 선수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빠른 준비 필요합니다. 오른손 사이드. 오른손 수비니까 더 그렇죠. 빠른 준비가 필요해요. 아, 박채화. 좀 급한 면이 보이기도 하고 참 감을 잡을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겨워 할 만큼 조금 더 수비 면을 완벽하게 가져주면은 정말 다들 무서워할 것 같아요. 공천 면에서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자, 랠리인데요. 나갔어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점 차 곽수지 유다연. 동점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러나 9대 7 박채원의 서브 바로 공격이었어요. 9대 8 박채원의 서브. 박채원 공격은 다시 견뎌주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의 범실도 유도하게 됩니다. 네. 아, 좋아요. 이번에 네. 게임 포인트 박채원 유나린. 박수지 테놀 유다현 박수지 서브 박수지 강타. 와. 역습인데요. 아, 네트 맞고 들어. 이번에도 나가는군요. 시즌 막바지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은 기대,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이 됐습니다. 곽수지 유다현 선수가 먼저 해냈습니다. 깊어요. 다르기 때문에 유다현 선수가 볼 칠 때 또 어떤 두 선수 중에 자기가 또 좋아하는 아, 볼의 구질이 있을 겁니다. 오, 나이스. 그러면 상대는 더 힘들어집니다. 네네, 그렇죠. 공격 선수가 공격하는 볼보다 수비 선수가 공격하는 볼이 받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나갔어요. 네. 졌어요. 네네, 특히 유다현 선수가 볼을 확실하게 쳐주면서 득점원을 많이 좀 더 길게 해봤습니다. 나 변화를 강팀에 있으니까요. 그런 견고함과 든든함은 또 있어요. 아, 네트 맞고 맞춰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한 박자 조금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깎였어요. 네. 아, 이겁니다. 수비 선수가 했을 때는 특히 유나린 선수가 했을 때 많이 백핸드가 깎이거든요. 다섯 점 앞서 있는 유다현 곽수지. 받지 못한. 그렇죠. 상대가 8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나가네요. 2대 9. 나 아, 받지 못합니다. 좋아요. 나 또 걸리고 말았습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